전국에 있는 원초님들 안녕하십니까? 나무꾼 우드캠입니다. 원목으로 직접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께서 연락 주시는데 확실히 침대랑 책장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침대도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원하는 높이대로, 또 시중에 판매되는 침대 프레임들이 대부분 MDF 소재이고 너무 약하고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원목 침대에도 목재비 아끼려고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네, 여러분들도 튼튼한 원목 침대를 저렴하게 셀프 제작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책장도 MDF 책장들은 금방 선반이 처지고 빠지고 아우 속 터져. 그래서 원목으로 튼튼하게 우리 집 공간에 딱 맞게, 그래서 오늘은 원목 책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일반적 책장이 아닌 좀 특별한, 좀 다른 책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반 책장은 이렇게 책이 보이잖아요. 책을 예쁘게 잘 꽂았더라도 알록달록하고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는데, 아유 잘생겼다, 이쁘다. 역시 정리는 물건이 보이지 않는 게 제일 깔끔하죠. 그래서 책을 안 보이게 깔끔하게 수납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랍처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책을 꽂을 수 있는 슬라이드 책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책장이 바퀴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아래 바닥 밑판이 없는 구조입니다. 주의할 점은 밑판이 없기 때문에 가구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할 수 있도록 뒷면 아래와 윗부분에 18T 목재를 부착해주면 매우 튼튼합니다. 피스 결합 하시는 분들은 피스 구멍 3개면 충분합니다.
바퀴는 일자형 바퀴를 사용해야 합니다. 360도 회전 바퀴를 사용하면 사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네, 요 슬라이드 책장 라디타파인 우드킴 추천 목재죠. 가성비 아주 좋고 라디타파인 2.5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목재비랑 재단비까지 해서 약 19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왕초보 누구나 가능한 진짜 목공 채널 우드킴 TV, 오늘은 슬라이드 책장을 만들어 보았고요. 우리 완초님들 누구나 셀프 제작이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전동 드릴과 하고자 하는 의지만 준비하세요. 참 쉽죠? 목재는 모두 재단해서 드리기 때문에 왕초보 누구나 셀프 제작이 가능합니다. 목재 재단은 제발 직접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오늘 자주 오시던 단골 고객님께서 3개월 만에 오셨는데 손가락이 절단돼서 봉합해서 오셨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제발 목재 재단 절대로 직접 하지 마시고요. 재단비 몇 푼 아끼려다 손가락 날아갑니다. 오늘도 잔소리가 길었네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나무꾼 우드킴이었습니다. 안녕! 항상 안전제일! 안전목공하세요!